웬일로 우리 홍기혁 감독님이 부원이한테 신청곡을 하고 오셨습니다. 자, 자, 홍기혁 감독님과 좀 같이 계십니다. 얼쑤! Thank you.
젊어지는데 나 이유를 물어봤는데 엄마 왜 이렇게 젊어지는겨? 아 딸이 저번에 딸이 산삼먼저 냈더니 그렇지 시집 시집갈라고? 우리 아빠 보내면 안돼. 왜 그러냐면 우리 아빠가 젊었을 때 바람을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요 딸이 보호만 하나씩 다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속을 많이 썩었는데 예, 요즘에 마음이 편하시니까 우리 엄마가 요새 딸이 쉰다고 해서 엄마로 와서 춤추네. 저기 뭐야 우리 엄마가 요즘에 마음이 편해지셔서 저렇게 이뻐지신가 봐. 아빠가 요새 힘이 없어서 바람을 못 펴. 그래서 보장난 벽시계야. 네, 보장난 벽시계 우리 아빠. 그래갖고 말로만 입으로만 살아가지고 어제도 그러잖아. 막 이게 펴져서 그러잖아. 네, 우리 엄마가 요즘에 마음이 편하셔서 네, 저렇게 얼굴이 피시나. 아빠 이제 속썩이지 마요. 젊어서 그렇게 여자들 많이 그냥 데리고 다니. 나한테 걸린 거 봐도 15번 걸려. 지금도 데리고 다니. 지금도? 일을 못해 그러지. 아유, 저지. 아빠가, 아유, 진짜.
그러니 딸이 처리 드냐고 아빠가 처리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 딸들이 맨날 나가지. 맞아, 딸들이 맨날 아쉬워. 많이 해줘요. 내 언니는 내가 저번에 가서 만나고 왔는데, 아유, 고마워요, 유현수님. 사랑합니다. 아유, 어떻게 들어왔네. 언니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가다닙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반가워요. 야, 아니요, 나 우리 아빠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우리 아빠가 인물이 워낙 잘생겼잖아요. 우리 엄마가 젊었을 때 속을 많이 썩었거든. 내 얼굴에 막 완전 수심이 가득 폈는데 지금 엄마가 얼굴이 활짝 피었잖아. 이게 얼마나 보기 좋아. 아빠는 그냥 갈수록 찌그러들고 엄마는 갈수록 피어나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가게에서 내가 가봤거든요. 아빠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 우리 엄마는 이렇게 길 따라 의자를 만들어 놓는데 거기 딱 앉아가지고 일 잘하나 보다나 감시하고 에어컨 앞에서. 그리고 저기 아니야 손님이 이제 아빠가 다 고치면 돈을 줄 거 아니야. 돈은 딱 엄마한테 가더만. 예, 그러더라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얼굴이 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젊어서. 예. 그러니까 바람 피지 말아요 남자들 진짜. 나이 먹으면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엄마는 그래도 행복한 거지. 아빠가 계셔서 딸 봐. 이게 뭐여. 독수공과 20년이 넘어가고 이러 이지라고 있는데. 아니 엄마는 나한테 좀 미안하게 생각해봐요. 고장난 아빠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집 팔자요. 내 팔자요?
이렇게 미치니까 내가 어떡하니 이게 지금요. 어머나 안개꽃님 너무 섹시하십니다. 아유 뭐 오늘 뭐 청 반바지 입고 약속했어. 왜 이렇게 오늘 청들을 많이 입었어? 저 오빠도 청이고 여기도 청 둘이고. 아이고 진짜 나도 하나 사 입어야지 입장 가서. 형부 나 이따 형 갖고 가면 내일 가서 인천 가서 사 입어야 돼. 인천 가서 서울도 안 입어? 오빠 저 맞는 거 많아요. 맞춰줘요. 맞춰주세요. 나 인천 가면은 나 사 입고 와요. 왜 이렇게 오늘 섹시하게 보여? 아우 참 처음 입은 사람이 있네 오늘. 약속했나 봐. 아이고, 있어요 저 맞는 거. 지하나 누나 빅사이즈 빅사이즈. 그래도 보기만 이래도 오빠 나 100배 넘어 살이 하나도 없어. 배가 쏙 들어가가지고. 저 오빠 웃는 거 봐.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먹고 사는 우월이가 살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시니까 자 대응대응도 한번 가겠습니다. 자 저 이 노래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환장이 좋다. 자 저 이 노래 좋아. 아 무대에서 노래는 내가 하는데 왜 이렇게 여기 돈이 많은 거야? 손 올려봐요. 나 지금 노래에다가 나 지금 갑자기 열받았네. 아니 가만있어 봐. 누군 지금 막 땀을 목욕하고 막 목 세라고 하고 있는데 배고파서 지금 배도 없고. 아 손 좀 들어보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왜 그 빅 여기 숙제 같아. 들어봐요. 빅땅 쳤다. 그게 들어보라고 잠깐. 아니 어디서 빅땅을 치고 그래요. 두 개 나 납세해야지. 어디서 내 거를. 아 갑자기 노래하다가 나 이렇게 쳐다봤는데 돈이
다시간 내 거예요. 내가 끊는 시간을 다 냈어. 어디서 지금 내 시간에 거기다가 다 차고 있어. 엄마 그치? 엄마가 준 거 아니지? 엄마가 줬어. 아빠가 줬어. 아빠가 줬어? 꼭 저런다니까. 그러니까 엄마 돈 나. 엄마 내가 아빠 빙판 치면 엄마한테 얘기할게. 아빠가 줬어. 현금은 아빠 거고 카드는 엄마 거라며. 괜찮아. 그래, 내가 빙판 치면 얘기할게. 다음부터 이런 짓 하지 마요. 왜 아빠한테 이런 거 배워가지고. 철딱선이 없다니까 저렇게. 아빠한테 이런 거 혼받지 마. 그럴 뻔했네. 내 거 다 빙쳐가지고. 아, 나 깜짝 놀랐네. 노래에다가 코가 막 멋이 혼난 거야. 왜 어떻게 색깔이 똑같은데? 아니 나 잘 보여. 눈이 내가 1.5, 1.5여. 색깔이 똑같은데? 아 그게 색깔이 똑같아. 나 처음에는 잘 못 봤어. 노란 게 아니라서 제가 봤는데. 아 그러니까 색깔 똑같아도 내가 이거에는 눈이 밝아요. 내가 무대포 단장님한테 배운 게 이것밖에 없어. 내가 9개월 동안 뭘 배웠었어 내가? 삥땅. 네, 삥땅. 맨날 우리 단장님 삥땅 치잖아. 그래서 아주 이거 파란 것만 보면 눈이 내가 막 돌아간다니까. 노래가 깜짝 놀랐네. 압수요 이거 내 거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 이호태님 감사합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자 갈까요 계속? 많이 응원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 마지막 곡 한 곡 올려드리고요. 다음에 멋지신 우리 품바님 나오실 겁니다. 자, 마지막 노래는 뭐가 될지. 아슈!
Thank you.